축하드립니다. 차렷 경기. 예. 고맙습니다. 송해가 아니고 아직 어려서 송해라 그래. 송해. 예. 광주에 또 송해라고 또 짝퉁이 있어. 자,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는 어우 한 16분이 예심을 거쳐서 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. 여기서 4명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예. 자, 여러분들 꼭 좋은 결과를 가지고, 예, 심사는 우리 집사람이 할 거예요. 집사람이. 예.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. 예. 알았지? 뭐? 예. 공정하게. 응? 잘 안 부르고 상 안 받을 거라고? 그래,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냥 재밌게라도 하면 돼, 누나. 알았지? 예. 자, 그러면 참가 번호 1번 모셔보겠습니다. 오, 1번. 어우, 아까 좀 섹시한 여자. 해피우먼. 나나미. 나나미라는 노래. 이승길 씨 노래인데요. 나나미. 아, 누가 이승길의 나나미. 첫 번째 모셔보겠습니다. 아이고야. 참, 몸매 관리 잘했네. 네. 네. 나님이. 얼마나 더 이쁠까? 오해하지 마라. 안 보이는 마음씨 얘기하는 거야. 마음씨. 자, 두 번째 참가자입니다. 인생을 신청하셨네요. 남자분이에요. 근데
이병종 씨 모셔보겠습니다. 모정의 인생 들어볼게요. 들어오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 화이팅!
용감상 먹은 목소리입니다. 용감상이 아직 목구멍에 남아있어. 안 남아간 목소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달타령! 또 우리 노래 중에서 달타령을 준비했어요. 이경혜 씨 모셔서 달타령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유, 예. 그대로 가세요. 나오세요. 매력적인 목소리예요. 예, 어떻게 들으면 문준환 씨 같기도 하고, 예, 어떻게 들으면 참 진짜 예, 막걸리 답답한 목걸이, 예, 그런 목소리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예, 담배를 안 끄는 목소리네. 누나 아니야, 이쁘다 매력적이다는 얘기지. 참고로 SH인지. 뭐래? S의 체인지 1mm 핀다고? 담배 한 번도 사지 않으려면서. 자, 우리 저 혹시 여기 객석에 초대 가수 계시면은 준비 좀 해주세요.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끼도록 할게요. 우리 정동원 씨, 그리고 오수미 씨, MR점 은양실에 좀 속히 갖다 주시고요. 자, 이번에는 학수학 씨가 준비를 했는데 단심이라는 노래예요. 이 노래를 그냥 1절만 하겠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. 잘하면 2절까지 해요. 예, 박수학 씨, 단심이. 세월 하면 이
열심히 연습. 세월 학수와 뒤로도 학수와 그냥 노래 못한다더니 뭐 노래 못한다.
예술단 하나 꾸려야겠다. 예술단 하나 꾸려야겠어. 뭐야? 우리 모정의 팬카페 별도로 예술단을 하나 꾸려야겠어. 네. 자, 이번에 초대 가수 한 번 더 모셔볼게요.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가수입니다.